어때요? 이제 진정이 좀 돼요? 죄송합니다, 이사님. 소란스럽게 해서. 아, 괜찮아요. 아, 풍어라... 아, 참. 강의사하고는 전에부터 알았어요? 아니요. 저희 매장에서 옷을 사셨거든요. 아, 모델 일 하고 싶어요? 아, 전 안 될 거예요. 아니, 왜요? 오늘 아주 괜찮아 보이던데. 에이, 제가요? 감사합니다. 한번 생각해봐요. 아, 네. 집이 어느 쪽이에요? 네? 봉천동이요. 그럼 내가 가는 쪽인데 바래다 줄까요? 아, 고맙지만 요 앞에서 약속이 있어서요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그럼 다음에 봅시다. 예. 이사님. 아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잘 가요. 네. 오늘 있자니 정말 예뻐 보이더라, 진주. 그렇지, 영자? 아, 예. 생각보다 저런 걸 잘 봤더라고요. 여자 꾸미기 나름 아니에요? 무슨 얘? 아무나 꾸미다 그렇게 이뻐 보이는 줄 알아? 얘 진짜 모델들보다 100배 더 이쁘더라, 얘. 아, 그래도 아마추티가 낫대요, 뭐. 걷는 것도 그렇고. 네. 그런 것도 지금 그 정도 받는 건 대단한 거라고요. 네? 영지 씨 같은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, 그죠? 뭐요? 아, 그래도 뭐 좀 서툰게 좀 이렇게 신선해 보입니다. 그래, 얘 어서 와. 얘 오늘은 커져. 아, 저기 500 하나, 아, 2개. 왜 이렇게 늦었어? 야, 너 옷이 날개가 어쩜 아까부터 다르니? 아까 너 정말 스타 같더라. 네가 무대에 나오니까 무대가 꽉 차 보이더라고. 네가 이번에 우리 백화점 모델을 큰 멋 뽑힐 거야. 패션 모델하고 광고 모델하고 달라요. 광고 모델은 얼굴이 예뻐야 된다고요. 네가 안 예뻐? 걱정 마. 정 이사님한테 난 아마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. 정 이사님? 아니 저 아까 그 심사위원 보던 정 이사님 말이에요? 이 바보야, 한다고 그러지 그랬어. 계약금도 팍팍 달라 그러고. 계약금이요? 그래, 원래 모델을 계약하고 하는 거라고. 그래, 자, 우리 계약금을 위해서 건배해요. 그래. 계약금을 위해서 건배! 진주가 뽑혀야 되니까. 야, 팔자야. 난 왜 그렇게 복도 없을까? 복도 생겼잖아요. 뭐라고요? 보자면 정말 못한다, 형제! 기습이 왜 이렇게 떠드. 죄송합니다. 손님들한테 죄송해 죽겠네. 이봐, 아가씨. 그렇게 걱정되면 빨리 집에 가서 이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나 만들어봐. 아, 그래요? 아, 드려보네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자, 이리로 앉아요. 무슨 일이에요? 네? 어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. 아니, 뭘 생각해요? 네? 모델. 아, 그래. 어제 내가 그랬었죠. 아, 그래. 생각 좀 해봤어요? 예, 그래서 왔는데요. 할 마음 있어요? 아, 할 마음이 있으니까 왔겠지만. 저... 왜? 할 마음 없어요?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계약금 주나요? 계약금이요? 그런 거 없어요? 얼마나 받고 싶어요? 네? 아, 이진주 씨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? 1,000만 원이요.
천만 원이요? 정말이야? 천만 원을? 야, 너 땡잡았다. 시집가면 전 한 끼 만들었네. 야, 시집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차부터 뽑는 거야.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배낭여행 가는 거지. 뭐 대학생만 배낭여행 가라는 법이냐? 혼자 가기 무서우면 내가 따라가 줄게. 한 사람 가나 두 사람 가나 비용 거기서 거기 아니까? 야,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. 내가 도와줄게. 1억이 아니고 천만 원이야. 천만 원은 그거나 못하나? 진짜? 어차피 저도 할 일이 없는데요, 뭐. 뭐 쉬는 날이라고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보낼 텐데요, 뭐. 아이, 그래도 쉬는 날은 쉬셔야죠. 아이, 힘 좀 남아들어서 힘 좀 쓰겠다는데 왜 말리십니까? 그럼 좋도록 하세요. 대신 일당은 없습니다. 이야, 이거 정말 너무하네. 아, 소주 한 잔도 없습니까? 소주 한 잔 정도 사야죠. 아, 한 잔. 한 병도 아니고요. 드세요.